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이런 주걱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사은품으로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그 흔한 리스도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주걱에 오칠을 해서 수박 화채용 주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요.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이런 나무 식기류는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인체에도 좋아 보이지만 나무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부패하면 그렇게 친인체적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표면이 상하지 않게 뭔가를 발라서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오칠을 바르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접칠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반은 생칠로 접칠을 하고 반은 쇠고수로 접칠을 해서 수박 느낌을 내줄 겁니다. 처음 생칠을 바르실 때는 용제를 섞어서 옷을 묽게 한 상태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의 섬유 깊숙이 옷을 침투시켜야 하니까요. 생칠을 바르고 닦아내면 아주 얇은 오칠 도막이 한층 쌓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나뭇결이 보이면서도 은은하고 광이 나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죠. 이걸 접칠이라고 하는데 차분한 느낌이 좋아서 오칠 공예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 생칠을 칠하면 아무리 고운 나무 표면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티끌들이 가시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포로 갈아내야 합니다. 옷을 칠하고 갈아내기를 200, 400, 600, 800의 순서로 거친 사포에서 고운 사포로 진행하면서 매끄러운 면을 만들어가죠. 이 주걱은 표면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으니 처음부터 600번 정도 되는 사포로 표면을 가볍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끌을 제거하고 나니까 때를 민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접칠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칠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표면에 광이 더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한 20-30번 정도 하면 굉장히 반들반들한 광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7번, 8번 내외로 합니다. 왜냐하면 접칠은 유리 같은 광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분하고 윤기 있는 광택을 얻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유광 같은 반무광? 어때요? 고급스러운가요?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한 것 같은데 한 7번 정도 칠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더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쇠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쇠고수의 접칠도 생칠의 접칠과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쇠고 자체가 생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뻑뻑하다 보니 닦아낼 때 힘이 좀 듭니다. 옷을 닦아낼 때 사용하는 헝겊으로는 다 낡아버린 잠옷이나 티조가리를 잘라서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아니면 제가 쓰는 공업용 티슈도 있죠. 공업용 티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오칠 전용 랩 사람 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옷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쓰다 보니 옷 작업에 적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 티슈는 원래 기계 정비하고 기름 닦는 데 쓰는 물건인데 오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써보니 좋은 거예요. 먼지도 별로 없고 질기기도 질기고 적당하게 옷을 남기면서도 잘 닦이고 그래서 몇몇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오칠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애용하고 있고요. 빨간색 옷은 접칠을 3번 진행했습니다. 많이 바르면 나뭇결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수박 느낌이 나나요? 색감이 빨간 것이 맛있는 능금사과 느낌도 나네요. 주걱이 왜 이렇게 능금스럽게 생겼냐? 우리 가족은 수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박씨를 일일이 발려가면서 먹기에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수박 화채를 먹을 때 씨가 많은 부분은 제가 다 먹습니다. 그냥 씨까지 다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수박보다는 딱딱한 수박씨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주걱은 생칠로 그리고 손잡이 쪽은 쇠고수로 접칠을 했습니다. 수박씨는 검정칠로 그렸습니다. 수박 느낌이 좀 나나요? 오늘은 오손도손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수박화채 한 그릇 어떠신가요?